안녕하세요.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3강이 끝나고 저희가 벌써 4강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3강 강연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This is you, 우리 인간은 우주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질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준 그런 철학적인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얼핏 리허설할 때 보니까 오늘도 이런 명문장이 아주 쏟아지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강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이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신윤경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패널 토의의 주제는 남반구는 해는 남반구에서 서쪽에서 뜨는가와 은하 성장기 나는 어떻게 자랐나 은하는 어떻게 자랐나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의 이석영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담당자가 교수님 그 자기소개에 이 두 줄을 읽고 교수님 유머에 아주 반했다고 전해왔는데 여기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방박사 연극에 출연하면서 천문학자의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역할은 마구간의 말 옆에 있는 소였고 대사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동방박사 역이 아니라 이 소였는데도 천문학자의 꿈을 갖게 되셨다니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한데요. 좀 뭐 말씀 좀 해주시죠 관련해서.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된 연극인데요. 원래 거기가 마구간이기 때문에 말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선생님이 소도 한 마리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소를 넣으셨는데 제가 이제 소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했었던 것이 소 가면을 줬는데 소 가면에 눈을 보라고 이제 눈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 주셨는데 그 구멍 뚫은 두 개의 구멍이 가면에 있는 소의 눈하고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삐져가지고 계속 그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이제 하곤 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었는데 더 고학년 선배님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으시고 특히 동방박사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하늘에 막 빛을 보면서 막 오묘한 것들을 알아내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나도 이제 소에서 탈피해서 꽃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천문학자가 꿈을 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답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만 들어보면 소탈한 분인데 사실 교수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아니라 교수 생활을 하셨고 나사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나사 경험이나 옥스퍼드 생활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뭐가 있나요? 왜 거기를 떠났는가 그 질문이면 정말 궁금할 법한 질문.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네, 네. 운명에 따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이성현 교수님의 강연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여 저건담 뭐지? 별과 은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뭘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들리는 저 흥얼거리는 노래는 뭘까? 아니면은 원시인들이 야, 이 돌하고 저 돌하고 이렇게 서로 조금 삐껴 놓으면 더 예뻐 보이지 않니? 뭐 이런 거. 키우고 있는 염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어쩌면 제일 오래된 질문은 저건 다 뭐지?
아니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뭐 짐승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흐르는 물도 이해가 되고 노래하는 새도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저건 다 뭐지? 그래서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대기 저 위쪽에 있는 그러한 천체들로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알죠. 반짝이는 저 많은 것들이 별이고 우리 지구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시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문명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저건 다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게 뭔지 조금 파악한 다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연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빛이 없으면 못 살겠죠. 제가 영국에서 4년 살다가 결국은 영국을 떠나왔어요. 영국에 살러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옥스포드라는 곳에 있다 왔는데 가는데 미국에 계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박사 자네가 옥스포드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옥스포드의 공기만 5년 동안 맡고 오면 맡으면 그러면 자네는 그냥 자연히 대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사가 된답니다. 5년만 옥스포드 공기를 먹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갔죠. 갔는데 4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4년 만에 돌아왔는가 여러 가지 버전의 답이 있지만 아유 정말 해를 못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해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지구의 생물권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늘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주변의 거대한 해에서 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태양을 마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데 태양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라고 부르는데 그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은 약 한 3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거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별까지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로 가고자 한다면은 40억 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죠.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그렇게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별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이 있고 제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늘에는 이런 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우리 은하 내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은하랑 얼추 비슷하게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선팔 은하 하나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 은하 내에 우리 태양은 아주 작은 별로서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 내에 약한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600억 개 정도 되는 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단 하나가 이제 태양입니다.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별인 것이죠. 생물권을 유지하기 위해 빛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해서 지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태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태양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별들을 무리를 이루어서 은하를 형성한다고 하니 참 놀랄 일이죠. 그러면 이 우리 은하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제 궁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말고도 또 다른 은하들이 있대요. 너무나 많아서 지금 세기도 참 힘들어요. 이 은하는 뭘까? 처음부터 존재한 그냥 우주 자체일까? 여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별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탄생해서 거기에 그냥 생명체가 나온 걸까? 그러면 마치 땅에 흙이 있듯이 우주에는 그냥 언제나 이러한 은하가 있어 왔을까? 은하에도 처음이 있었을까? 나중에 있을까?
은하도 태어나고 죽을까? 아니면 은하는 무기물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나 있었던 것일까? 다 궁금하죠?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천문대를 우주 공간에 띄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잘 안 가는데요? 아, 갑니다. 이렇게 많은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제 목도를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멀리를 바라보면 은하가 없는 우주가 있을까? 혹시 아무리 멀리 봐도 끊임없이 은하가 있을까? 은하는 원래부터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은하는 이렇게 별을 수백억 개, 많게는 1조 개 정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공 모양의 타원 은하들도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팔 원반 은하도 있습니다. 이런 나선팔 원반 은하를 옆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빈대떡처럼 아주 굉장히 납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하가 언제부터 존재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인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써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를 했는데 그 인공위성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이제 하늘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띄우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관측을 하면 별빛이 지구의 대기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되도록이면 지구 대기권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망원경을 위치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깨끗한 별빛을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연구를 하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해서 한 프로젝트가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지구의 모형이 있고요. 지구 모형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금 돌고 있어요. 얼만큼 속도로 도냐면 대략 90분의 한 바퀴 정도, 지구를 90분의 한 바퀴 돌 정도, 지구 상에서 590km 떨어진 궤도를 유지하면서 90분의 한 바퀴씩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초당 8km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 이렇게 똑딱 할 때 8km를 슉 가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우주 망원경에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저 우주 끝에 이런저런 데는 별들이 있는 걸 알지만 요 우주 구석에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아무런 별이나 은하가 발견된 기록이 없는 우주의 한 공간을 들여다보자. 얼만큼 들여다볼까? 뭐가 보일 때까지 보자. 천문학자들은 보통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괴롭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괴로워할 때까지 찌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문학자들도 뭐를 얼만큼 본다가 아니라 뭐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본다. 포기란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주의 한 공간을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네 달 동안 관찰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진기를 가지고 밤하늘에 멋진 야경을 이제 찍고 싶으면 사진기로 찰칵 사진을 찍을 때 어떻습니까? 아유 멋진 야경이었어야 했는데 찰칵 사진을 찍는 동안 노출이 길어져서 사진기의 노출이 길어져서 아주 그냥 이미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도록 삼각대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사진을 찍으면 이제 얼추 볼만한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움직이면 사진기가 잘 작동하네요. 그런데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초속 8초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우주의 먼 한 공간을 찰칵 1초 동안 꼼짝 안 하고 보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계속 동일한 곳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90분 중에 약 한 30분만 그곳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4, 50분은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 뜨고 있는 방향에 태양이 근처에 오거든요. 그럼 태양이 오면은 내 이 검출기, 망원경의 검출기가 그냥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분 중에 30분만 오롯이 관측을 할 수 있고 나머지 60분은 눈을 감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 동안 또 아까 보던 데 보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카메라가 사진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일을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하루만 좀 쓸 수 있게 허락을 받는다면 아마 신문에 일면에 날 겁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석현 교수 허블 우주 망원경을 하루를 쓰도록 허락받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4개월 동안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연구만 하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 같죠? 자, 이제 뭘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빛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보통 작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별들이 많죠. 이 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은하 내에 속해 있는 별들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천문학자들이 베팅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걸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확실해. 그러고는 더 큰 망원경을 씁니다.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써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내 전 재산을 건다. 없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저 지금 맨 뒤에 앉으신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애기 손톱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우주 공간, 작은 하늘을 지금 관측을 한 겁니다. 이 관측을 해봤더니 얼만큼 있다고요? 4개월 동안. 언제까지? 뭐가 보일 때까지. 안 보이면 끝까지 보일 때까지 관찰을 했더니 우주의 끝에 이렇게 은하들이 드글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이 관측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된 천문학자들에게 공개된 그날 당일날 두 개의 논문이 제출이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었다. 우주엔 시작이 있었다.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은하들도 시작이 있었다. 왜? 이때 발견한 이 은하들은 지금부터 100억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00억 년 전에 이 은하들이 빛을 공간에 낸 것을 10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망원경 검출기로 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생긴 오늘날의 은하와는 다르게 뭔가 좀 다 삐뚤어지고 조그맣고 찌그러지고 다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180cm 이제 다 성장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겨우 걸을 것 같은 한 60cm, 30cm밖에 안 된 조그만 어린이 같은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하가 100억 년 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은하의 아기들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주 초기에는 은하가 언젠가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지금처럼 성장해 왔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이쿠,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하늘에 보이는 별들 다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을 보여드리면서 저건 다 뭐지 하고 원신들부터 궁금해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천문학자들도 하늘의 끝을 봤더니 우주의 끝을 봤더니 드글드글한 은하들의 모습 젊은 어린 은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저건 또 다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주에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즉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 우주에 은하가 약 한 천억 개 이상 있는 것처럼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을 모습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공 모양의 타원 은하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반 모양인데 납작한데 이렇게 멋진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들도 있어요. 이 나선팔 은하들이 우리 은하도 여기에 속하는데 공 모양 은하에 비해 더 대세입니다. 우주에 있는 은하에 큰 은하들만 만약에 우리가 센다면 대략 70%의 은하가 나선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로 치면 이 정말 참 희한한 통계인데 제가 이렇게 착 보니까 이 방에 계신 우리 청중들이 남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성별이 자연스럽죠, 그죠? 자연스러워요. 우리 보통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두 개 그룹의 은하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타원형 은하, 조금 전에 공 모양의 그런 타원형 은하는 우주의 소수가 존재하지만 희한하게 얘네들은 전부 다 도시를 형성하며 살아요. 나선팔 은하는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타원 은하는 이렇게 수천 개씩 함께 대도시, 거대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거대한 은하단이라고 불리는 거대 도시에는 아까 보여드린 파란색 나선팔 은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어쩌면 요거 하나? 나머지는 대부분 다 노란색을 띠고 있는 타원 은하만 있어요. 왜 그럴까? 게다가 이 은하단 내에 사는 타원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더 이상 별 만들기를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출산율이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 보면은 타원 은하들, 모여 사는 타원 은하들은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없으면 새로운 행성도 없고 그런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체도 없겠죠. 그런 별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타원 은하들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엄청 신기한 게 여기 지금 보이는 하얀 구름이 뭐냐면 타원 은하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가시광선을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공 모양의 타원 은하 이 타원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을 약 1조 개 정도 갖고 있는 거대한 은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망원경으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똑같은 은하를 가시광선으로 보지 않고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 그러면 이 위아래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은하 자체보다도 몇 배나 더 크게 거대한 불기둥이 위아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는가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은하 중심부에 굉장히 큰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해서 이 초거대 블랙홀로 중력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체들이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그 에너지가 가끔씩 화산 폭발하듯이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블랙홀이 이 은하 안에 있길래 이렇게 거대한 현상을 일으키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하고 환산을 해보자면 약 4억 배. 아이고 태양도 엄청 무거울 텐데 태양이 4억 배가 합쳐진 그런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블랙홀이 이 은하 중심부에 있고 그걸로 인해 이러한 거대한 불기둥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은하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스터리는 예를 들어 나선 은하의 모습이에요.
지금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멋진 태풍처럼 생긴 모습인데 이 은하를 옆에서 보면은 빈대떡처럼 아주 얇은 그런 원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뒷골목을 갔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아름다운 장미가 하나 탁 펴 있어요. 빨간색 장미가. 예쁘잖아요. 그건 뭐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다 예쁘다고 감탄을 하죠. 아, 참 예쁜 장미야. 그것까진 좋은데 어딜 가봤더니 장미가 말이에요. 이만해. 사람 머리통만 해요. 제가 옛날에 네덜란드에 쿠켄호프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꽃 전시관처럼 그런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사람 머리만한 꽃이 있더라고요. 아,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사람 머리통만큼 크다니. 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봤더니 우주 공간에 그렇게 거대한 장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미가. 근데 그 장미가 크기가 태양 질량의 천억 배만큼 커요. 근데 모양이 장미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뭐 한 거죠? 이 영상 조작한 거예요. 그런 거 가끔 있죠. 사람들 영상 조작하는 것. 조작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우주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는 은하인데 아주 조그만 뭐 눈송이도 아니고 거대한 별 집단, 별이 천억 개씩 모여 있는 은하인데 그 은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빈대떡이나 피자보다도 더 얇게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늘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장미송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라는 거죠. 왜 은하가 이런 모습을 가질까? 이제 뭔가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은하에 대해 우리가 제일 먼저 깨우치게 된 것은 1920년 정도 경이었는데 그때부터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은하를 마치 장미꽃 다루듯이 했습니다. 즉 여러분 뒷동산에서 예쁜 장미를 보셨을 때 혹시 그것 때문에 고뇌에 빠지신 분 계세요? 아, 이 아름다운 장미 왜 이런 모습일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빨간색을 가졌으며 왜 다른 모습을 갖지 않고 탁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참 도도하게 또 가시도 몇 개씩 있어서 함부로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아름다움이 극치이구나.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냥 어떻게 했냐면 진짜 예쁘다. 집에도 하나 사놓자.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종류의 미스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비 그 자체지. 은하가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는 별도 연구해서 노벨상도 벌써 몇 개 받았고요. 우주도 연구해서 노벨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노벨상 여러 개 받았어요. 우리가 대충 구형으로 생겼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지식도 많이 얻어냈어요. 그런데 은하는 포기했어요. 뒷동산의 장미와 같아요. 이건 그냥 멋지다, 어마어마하다, 대단한 걸,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5년 전까지. 그러다가 약 한 10여 년 전에 거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론에 대한 인식이에요.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 특히 빅뱅 이론이 어떤 쾌거를 일으켰는지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빅뱅 이론이 이제는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우주는 언제 어느 정도 크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해왔고 초기에는 어떤 물질이 얼만큼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대충의 물리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주에 왜 장미 같은 게 떠 있을까를 상상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 빅뱅 우주론이 만약에 맞다면 빅뱅 우주론은
초기의 우주가 어떤 조건을 가졌을지를 대충 알려줄 수가 있다. 그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라만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천문학자들이 거기에 운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은요, 아주 엄청나게 공고한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큰 이 일종의 조건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이 멋질 수 있는 조건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암흑 물질이 중력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다 좌우한다는 것. 이것을 이미 지난 3강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믿자고요. 저는 천문학자니까 이 세계를 아주 정확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주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 급팽창이 있었어? 그래? 암흑물질이 전체 우주의 24%야? 그래? 암흑에너지가 전체 우주의 에너지의 70%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믿읍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순진하게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적용을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관측해봤더니 전 하늘에 걸쳐서 절대 온도 3도, 섭씨류는 영하 270도로 균일하게 우주가 전파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주 초기에 나온 거래요. 빅뱅 초기에 우주 나이가 38만 년이었을 때, 지금 우주에 비해 1000분의 1 정도로 작았을 때 그때 낸 에너지가 지금 관측하면 딱 이렇게 나온대요. 와, 관측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똑같은 관측에 노벨상을 두 번이나 줬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관측에 노벨상 두 번 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주가 38만 년이었을 때 물질이 아주 고르게 분포했다. 물질이 거의 완벽하게 고르게 분포를 했는데 얼만큼만 다르게 고르지 않았냐면 10만 분의 1씩 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밀도를 보이지만 붉은 점들은 상대적으로 약 한 만 분의 1 정도 더 밀도가 높은 지역, 푸른 점들은 만 분의 1 정도 밀도가 더 낮은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평균적인 밀도의 변화가 대략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돈 갖고 있나 지갑을 다 열어봤더니 다 똑같이 10만 원씩 있어요, 평균이. 근데 잘 들여봤더니 한 분은 99,990원, 한 분은 11원, 10만 1원 이런 식으로 10만 분의 1씩만 조금 다르고 아주 고르게 갖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우주가 초기에 이랬어요. 자,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그냥 잡음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쓸모없는 잡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랬다가 버리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우주 초기에 밀도가, 이건 지금 한 변이 1억 4천만 광년인 우주 공간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아, 1억 4천만 광년이 대체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큰가에 대한 답은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이를테면 은하를, 아니 별을 천억 개 정도 갖고 있는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 공간에 우주 초기에 지금에 비해 우주가 30분의 1로 작았을 때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고르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우주가 그냥 팽창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저께 1m 사이였던 물질 두 개가 내일은 2m 사이 되고 모레는 3m 사이 되는 것 외에는 별로 흥미로운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적용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알려준 대로 10만 분의 1씩의 밀도의 차이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100만 명을 탁 집결을 시켰는데 전부 다 차렷 했더니 딱 차렷하고 있는데 10만 명 중에 하나씩 난 싫어 하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이게 무서운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너네 나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할 텐데, 좀 아량이 있는 장군님이 10만 명 중에 한 명씩 짝다리 짚고 있는 걸 허용을 했네요. 그래, 이제 뭐가 되나 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주의 나이 137억 년 동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 10만 분의 1의 다른 것을 허용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초기에는 아주 균일했던 우주의 물질 분포가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일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골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높아지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낮아지는 아주 극단적인 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일했다가 점점점 불균일해진 그런 우주가 되는 거죠.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주 초기에는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불균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10만 원씩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100만 원 가진 분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측을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선생님, 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측이에요. 조금 전에 본 거는 컴퓨터로 제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두 번째 거는 관측인데 거의 비슷한 우주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은하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거는 나선팔 은하고 붉은색으로 찍혀 있는 거는 타원 은하인데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물질의 분포가 막 복잡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실제 오늘날 우주를 보면은 은하들의 분포가 상당히 복잡하죠. 어떤 곳은 밀도가 아주 높아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사는 은하 그런 데도 있고 은하 단위죠. 어떤 곳은 은하가 거의 없어서 뻥 뚫린 공간으로 있는 void라고 하는 공간으로 있는 우주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형으로 만든 공간 구조와 실제로 관측되는 우주의 공간 구조가 비슷하다, 눈으로 보니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3차원 구조를 프랙탈 이론 같은 거를 동원을 해서 실제로 얘네들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동일하고 이 동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동원해야 되는 모델은 바로 우주론에서 제시하는 암흑 물질이 24%이고 암흑 에너지가 70%인 바로 그 우주론을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관측이 정밀하게 정교하게 재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천문학자들이 기절 초풍을 한 겁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10만 분의 1 우주 배경 복사의 잡음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오늘 하늘을 보고 있는 하늘에 보이는 그런 우주의 모습을 재현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한 변이 3억 광년 정도 되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요 컴퓨터를 통틀어서 한 4,800대를 동시에 돌려서 병렬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병렬 계산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계산이 복잡하니까 4,800명을 앉혀놓고 전부 다 주판을 하나씩 드린 다음에 각각 다른 계산에서 1초 후에 합치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4,800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4,800대를 동원을 해서 천만 시간 동안 계산을 하면 이런 이제 계산 결과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만 시간을 계산을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렇게 큰 공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중에 이 작은 공간에 대해서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아주 고해상도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컴퓨터 계산을 새로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계산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천체물리연구소 요한 드보아라고 하는 제 동료와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키스티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 있잖아요. 데스크톱 그런 하나
하나를 쓴 게 아니라 그거를 4,800개를 한꺼번에 병렬로 연동을 해서 계산을 해서 3천만 시간 동안 계산을 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한 지역에 탄생한 은하를 보니까 은하가 얼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은하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고 심지어 이 은하의 옆모습을 보면은 피자처럼 아주 얇은 그런 모습을 구조를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불 좀 어둡게 해주세요. 빛은 천문학의 적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주가 어떻게 은하를 만드는가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요 지역에 한 이 원시 은하가 지금 태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하는데 이때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 우주가 약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았을 때예요. 굉장히 이제 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은하 같나요? 은하 같지 않죠.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네요.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나중에 뭐가 언제 은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은하 같지 않아요. 점점점 사이즈는 자라는데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은하예요? 그런데 아직도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뭐지? 뭐가 돌아요 자꾸. 돌더니 어느 시점 갑자기 소용돌이처럼 도는 은하가 탄생을 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억 년 전쯤이에요. 이런 은하가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 은하를 우리가 관측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관측적인 조건, 망원경도 같은 망원경을 쓰고 필터도 같은 걸 쓴다고 가정을 하고 모형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봤더니 이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된 거고 이런 은하에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볼 수 있는 실제 은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거의 지난 2, 3년 동안 최초로 인류 최초로 왜 은하가 그렇게 납작하고 저런 소용돌이 모양을 갖게 되는가 그 과정을 처음으로 재현해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재현해냈냐면 아무런 복잡한 것을 가정할 필요 없이 우주론에서 주는 기본 초기 조건만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력이라든지 아주 뭐 복잡하긴 하지만 물리 현상을 총동원을 해서 그 안에 적용을 해봤더니 맨 마지막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은하가 탁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작은 공간 내에서 150개의 그런 은하를 만들어냈어요. 이전까지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은 한 두 개쯤 만들었는데 우리가 150개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이런 은하 저런 은하 다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자, 은하 관련 미스터리를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왜 우주에는 이렇게 타원 은하들이 굉장히 많은지 나선 은하만 많은지 그리고 타원 은하는 왜 도시에만 몰려 사는지 그리고 왜 타원 은하는 거대한 초고대 블록을 중심에 갖고 있고 또 출산율은 그렇게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아직 저희가 논문도 못 썼어요. 이거를 너무 이 결과가 나온 지 너무 최근이라 반면에 나선 은하가 왜 이렇게 멋진 나선파를 갖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납작한 원반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 30년 연구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선 은하 중에 별을 탄생하는 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연구를 더 해볼 수가 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을 만들고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분자 구름 기둥이 있고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창조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분자 구름 기둥 근처에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별들은 어디서 탄생한다? 기체에서 탄생하고 특별히 기체가 아무 때나 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극도로 저온화돼서 온도가 낮아져서 그것이 분자구름을 형성하면
분자 구름의 중심부에서 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분자 구름 중심에 그런 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애들이 여기서 탄생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뾱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씩 별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요런 데를 보세요. 요런 데 별들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소리도 들리시나요? 저는 들려요. 제 친구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할 때 이 들꽃들이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전 믿어요. 왜냐면 저한테 들리게 뾱! 뾱! 이런 데 나온 소리 뾱! 어? 돌아가요. 두 개 돌아가세요. 두 개. 야, 뾱! 아니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됐어요. 이거. 이게 지금 별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조그만 거. 요게 우리 태양계에서보다 커요. 요거 하나가. 이런 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에 분자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분자구름 기둥이 있는 그 중심부에서 밀도가 제일 높은 데서 별이 만들어지면 그 별이 이제 수소 핵유가 발전을 해가지고 빛을 내거든요. 빛을 내면은 분자구름 기둥을 분자구름을 이제 맑게 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쩔 때 일어나 보면 한강변에 그냥 안개가 자욱할 때 있죠. 하지만 햇볕이 아주 쨍쨍 쬐면은 낮쯤 되면 이제 파란 하늘을 보잖아요. 햇볕이 아주 세게 쬐면은 이제 안개도 다 걷혀지는 것처럼 이러한 분자구름의 기체들도 별들이 아주 강력한 복사풍을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 안에 별들이 많이 있는가? 실제로 적외선 관측을 해보면 실제로 이 구름 기둥 속에 수백 개의 별들이 박혀 있어요. 똑같은 곳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잠깐만 기다리면 이 별들이 주변에 있는 구름 기둥들을 결국은 다 이제 다 증발시키고 다 물리친 다음에 별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한 1억 년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 별들이 여기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 주변에 성단을 형성하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별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냥 평범한 별이에요. 태양 하면은 나오는 수식어가 변함없는 태양. 만약에 태양의 빛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 1%만 더 나오든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1%만 더 올라오면 지구의 생물권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살아요 저희가. 그럴 정도로 태양 겉에는 표면 온도 5776도 절대 온도로 똑같은 온도로 지난 10억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기가 막히죠. 태양이 만약에 내년에 좀 조금만 쉬면서 일해볼까? 이랬다가는 우린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태양이라는 게 참 좋은 수식어인데 정말로 변함이 없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가 보여줄 텐데 이거는 똑같은 태양을 엑스레이로 관측을 한 거예요. 엑스레이로 10년 동안 관측을 했더니 변함이 많아요. 밖에 이 폭발되는 거 보이세요? 이 폭발, 이 코로나 폭발은 지구의 10배쯤 되는 크기예요. 지구가 10개 들어간다고요, 이 안에. 이런 폭발이 늘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 표면에 있는 엑스레이 폭발은 대부분 자기장에 의한 효과인데 이 폭발은 태양 중심부에서 매초 일어나고 있는 폭발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태양 중심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수소폭탄이 1조 개씩 터지고 있어요. 똑딱 1조 개. 똑딱 또 1조 개. 그렇게 많은 수소폭탄이 태양 중심에 터지고 있는데 왜 밖에는 우리가 그 증거를 못 보는 걸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태양이 전체가 굉장히 거대한 사우나, 고밀도 사우나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중심부에서 그렇게 거대한 수소폭탄 폭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빛 입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오는 과정 중에 너무나 고밀도로 기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거리는 7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2초쯤 넘으면 나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는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이 이 밖에 나오는데 10만 년이나 걸려요. 2초만 나올 거리를. 왜냐하면 좌충우돌하느라고.
그리고 수없이 좌충우돌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했던 에너지 정보를 다 주변의 입자들하고 나누어서 동일한 정보를 갖게 되고, 표면에 얘들이 탈출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나 5776도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맙다 태양, 내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네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한 미스테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뒤로 갈까요? 이런 태양이 오랫동안 끝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약 50억 년만 더 살면 태양이 이제 중심부에 있는 수소 원자를 다 고갈하게 되고, 그 수소를 태워서 만든 헬륨 원소도 이제 또 헬륨이 이제 또 타서 탄소가 되는데, 그 과정도 대부분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자기가 살았던 100억 년 정도의 삶을 마감하고 자기가 만든 대부분의 물질, 복잡한 물질들을 우주 공간에 환원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별이 죽어가는 모습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중심부에 죽어가는 별의 핵이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별이 100억 년 동안 만든 물질들을 다 우주에 환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림 오늘 하나만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수십여 개 이렇게 죽어가는 별들에 대한 영상을 얻게 되었는데, 모두 다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가 만든 원소들을, 이를테면 탄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을 우주에 다 환원하는 과정에 정확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죽어가는 별의 경우에 이 크기가 지금 현재의 지구와 태양 거리의 10배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10배. 그러니까 만약에 요 포맷 내에 지구를 놓는다면, 태양이 만약에 중심에 있다면 지구가 여기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태양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만들어낸 물질들의 껍질이 지구를 다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겠죠. 그날이 곧 올 겁니다. 한 50억 년만 기다리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요 전거는 태양처럼 평범한 별이 죽었을 때 나타난 이 현상이에요. 태양 같은 별은 한 100억 년 정도 살다가 죽을 때 한 10만 년 정도 걸려서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100억 년 동안 만든 물질 중에 제일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의 한 절반 정도를 우주에 환원하고 백색 외성이라는 별로 죽게 됩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큰 별들은 그렇게 안 죽어요. 태양보다 10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은 보통 한 천만 년 정도를 살 수 있는데, 태양보다 10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죠. 천만 년 정도, 100분의 1, 천분의 1인가요? 천만 년 정도를 살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한 몇 초에 걸쳐서 우르릉 꽝꽝 초신성 폭발을 통해 죽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천만 년 동안 만든 수없이 많은 진귀한 그런 원소들을 우주의 90% 이상을 다 환원하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조세 제도를 이렇게 별에서부터 배우면 좋겠다. 보통 일반인들은 돌아가실 때 상속세로 50%를 내고, 훌륭하신 분들, 많은 일 업적을 이루신 분들은 90%에서 95%까지 세금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참 아름답고 이 평화로운 우주가 될 텐데, 그때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를 미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이 개성운이라고 부르는 초신성 폭발 하나는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5광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태양을 중심에다가 만약에 논다면 태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보다도 더 크게 펼쳐진 거예요. 이런 별이 한번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르릉 꽝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 별이 평생 모아뒀던 그러한 진귀한 원소들이 그 근처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은하 내에, 이 거대한 지역 내에 다 살포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이제 거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거 보셨죠? 주기율표예요. 원소. 각 원소들을 보면 수소, 헬륨,
1번, 2번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우주가 빅뱅 초기 3분 동안 다 만든 거예요. 3분 동안. 그리고 나머지 탄소, 질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구에서 탄소, 질소 얘네들은 대부분이 다 작은 별들, 태양과 같이 이름 없는 많은 작은 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산소, 인, 황 이렇게 노란색들은 뭐냐면 다 거대한 별들이 초신성 폭발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시면은 작은 별들이나 큰 별들에 의해 대부분 중요한 원소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 외 아주 희귀한 굉장히 숫자가 적은 금이나 은 같은 거, 여기 금 있고 여기 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중성자 별들끼리 충돌을 해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주기율표 화학 시간에 배우는 이 대부분의 원소들이 요 몇 개를 제외하고 요 몇 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 외 대부분은 다 요 두 개는 빅뱅이 만든 거고 나머지는 다 별이 만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제 손 사진을 찍었어요. 아, 이게 우주가 만든 거구나.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죠? 나는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우주 안에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내 안에 우주도 있다. 내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섯 개의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생명의 여섯 원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들 중에 수소는 거의 대부분이 알갱이가 우주 초기에 3분 동안 만들어졌고, 탄소, 질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이 만들어져서 세금된 것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산소, 인, 황은 모두가 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몸속에 있는 황과 인의 전체는 아마도 어쩌면 단 한 개의 초신성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이신지 미량박신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우린 전부 다 초신성이시다. 그렇게 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그러면 우주의 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했고 은하들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들을 품어주고 별들이 평생을 살다가 이제 우주의 환원환이라는 물질로부터 이제 생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밖에 없을까? 우리 지구밖에 없을까? 지구 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는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의 요즘 최대의 화두는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을 먼저 탐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별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이건 이제 포말롯이라고 하는 별인데 별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광학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광학적인 효과고, 어쨌든 아주 밝은 별이 있는데 이 주변에 행성이 있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까? 그럼 행성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행성이 있다면 A, B, C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성이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B,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C,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A, B, C 중에 한번 A 손 들어보세요. A 없네요. B, 아 B가 많군요. C, 아 C도 많네요. 여기쯤에 있으면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C, 그죠? 아, 여기 있으면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럼 답이 A예요. 답이 A예요. 실제로 별은 여기에 점보다도 작아요. 제가 지금 빨간 점을 보여드리는데 이 빨간 점보다도 더 작아요. 근데 그 빛이 광학적으로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금지화 목토천해 행성들은 다 여기 있어요, 점에. 그럼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면 저녁에 말입니다, 배를 타고 거대한 유조선이 부산항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깜깜한데 등대 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등대가 그냥 아주 아름답게 그냥 빛을 비춰줘요. 아 고마워 등대. 그러고 들어오고 있는데 낮에 보니까요
그 등대 옆에서 갈매기 두 마리가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그 갈매기가 밤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낮에는 잘 보이는 갈매기들이 밤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등대 빛이 너무 밝으니까.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밝은 태양빛이 있으면, 별빛이 있으면 그 근처에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여기 오는 과정 중에 열심히 운전하는 도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태양의 밝기와 지구의 밝기. 지구의 밝기는 뭐냐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밝기죠. 태양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그래갖고 지구가 태양에 비해 얼마나 밝은가를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분의 1이더라고요. 10억 분의 1 밝기가. 그러면 10억 배나 밝은 별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지구 같은 게 하나 있다 한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해야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죠.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은 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인간의 탈을 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학적 지식과 공식을 다 동원해서 별빛을 모델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별빛을 빼요. 여기서 관측 이미지에서 뺐더니 다음 슬라이드가 된 거예요. 타라. 잘 뺐어요? 못 뺐어요? 아, 잘 빼기도 했고 못 빼기도 했죠. 잘 뺐다는 건 별이 없어졌네요. 그죠? 별이 없어졌어요. 이만하면 잘 뺀 거예요. 근데 못 빼기도 했죠.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별빛에 비해 행성은 10억 분의 1 정도의 밝기니까 아주 조그만 건데 그거를 지금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서요.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하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죠. 딴 거 해야죠. 딴 거. 딴 거 해야 돼. 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면 딴 거 하는데 천문학자는 딴 걸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남들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모니터를 해요. 무슨 변화가 있는가. 올해도 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막 계란을 던져요. 그래도 내년에도 또 하고 이제 막 썩은 토마토도 던져요. 내년에도 또 하고 이제는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도 안 준대요. 그래도 또 해요. 했더니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점, 똑같은 점 중에 하나가 한 해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움직여요. 행성을 발견한 거예요. 되게 쉽겠죠? 저희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구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지금 찾고자 노력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현재까지 찾은 외계 행성체가, 생명은 아니고 행성체가 약 한 2,000개쯤 돼요. 그 2,000개가 다 지구형 행성은 아닌데 그중에 대부분은 너무 커서 목성처럼 기체로 돼 있어서 생명체가 있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구형들도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내에 2,000개가 아니라 20만 개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좀 희망을 가져볼까요? 외계인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결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이사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쩔 때 오후 늦게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뭐 덤불 속 구석 이런데 이렇게 막 외계인 비슷한 것들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또 외계인이 있는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슬라이드랑 비슷하죠. 저건 다 뭐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류가 최초로 과학적인 틀 내에서 저게 다 뭐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정말로 뒤뜰에 있는 장미를 보듯 우리가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실마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여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기 위해서 인류는 우선 당연히 지구를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구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꼭 필요하고 태양빛을 위해 그리고 태양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억 개씩 되는 별들, 다른 별들, 이웃들과 함께 존재하여 은하를 형성하면서 가능하고 이 은하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하나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우주 내에만도 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르릉꽝꽝 빅뱅 하나에서부터 다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뻥튀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한 번 먹으면 뻥튀기를 다섯 알쯤 먹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먹는 날은 열 개쯤 먹어요. 그러면 친절한 제처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파시는 뻥튀기 3,000원짜리 한 봉지를 꼭 사오는데 한 달 이상 먹다가 나중에는 반 이상은 눅눅해서 버립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다섯 개밖에 못 먹는데 뻥튀기를 한 열 알만 사달라. 사올 때마다 한 열 알씩만 사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 하는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죠? 시꺼먼 꼭 화포같이 생긴 거에다가 강냉이를 넣습니다. 옥수수화를. 그리고 나서는 뻥요 하면 뻥 하면 수천 개 수만 개 강냉이가 한꺼번에 만들어 나오죠. 제가 딱 한 개만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강냉이 만드는 조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 먹고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뻥튀기가 우주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다 함께 만들어졌어요. 나만 만드니까 지구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광활한 우주가 천억 개도 넘는 은하를 한꺼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간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138억 년이나 지난 다음에 따라 하고 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120억 년 전에 어디 저 우주에 그러면 다른 인류가 또 있을까?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주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1세대 별들이 태어났다 죽고 걔네들이 뿌린 화학 원소를 먹고 2세대 별들이 태어났다 또 죽고 우리 태양과 같은 3세대 별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 세대들이 준 세금을 먹고 자라서 이 복잡한 원소들을 활용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138억 년이 다 필요하고 천억 개의 은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혹시 늦지막하게 12시에 일어나신 분 있어요? 일어났더니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 얼굴이 장판에 붙어가지고 경계가 아주 모호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렇게 사신 분들 내일 아침에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우주가 다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아이씨 그게 왜 날 위해서야. 이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구에 70억 명이나 산다는데 아 70억 명이 있으면 그러면 감동이 작아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큰 병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은 적이 있었는데 수술 잘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살아났더니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요. 죽을 뻔해서 살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격하고 막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 병실에 있는 분도 똑같은 날 같은 수술에서 살아났대요. 아이씨 좋다가 말았네. 엄청 기뻤는데 기쁨이 딱 반이 되네. 그런가요? 절대로 안 그래요. 기쁨이 두 배가 돼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데 아 이거 나눌 사람이 한 명 더 있네. 70억 명이 있다고 해서 이 감격이 70억 분의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귀한 일이 우주에 벌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고 신화를 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했는데 뒷동산의 장미가 이제 왜 저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아는데 내일 아침에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양치하고 세수하고 운동하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신윤경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신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이석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희 패널 토의 시작하기 앞서 두 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께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신 박사님. 아, 예. 저는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은하의 주로 타원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 박사님 그 소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 좌측에 보이는 저 우주 사진은 어떤 건가요? 소개를. 네. 아, 저건 제가 2년 전에 발표한 논문 결과인데요. 보통 타원 은하들은 가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측을 통해서 타원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양의 이온화된 가스를 관측하고 있는 은하를 발견하여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신 박사님 직접 찍으신 그런 사진이시죠? 네, 모두 예, 모두 제가 직접 관측한 관측소에 가서 관측한 자료들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예, 이석영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 박사님이 저렇게 은하를 발견하면 저는 그 은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이론과 실험 이렇게 또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패널 토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이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준비를 해주셨다가 저희 패널 토의 끝나고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널 토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남반구 해는 서쪽에서 뜨는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토의 제목이 좀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 같기도 한데요. 먼저 제가 청중분들께 한번 뭐 질문을 좀 해볼까요? 혹시 남반구의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동쪽에서 확실하게 더 많이 손을 들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들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석영 교수님의 저서 초신성의 후예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리셔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직접 낭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글이긴 하지만 결코 제 의사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넣으셨으니까 제 흑역사거든요. 제가 1996년에 호주에 학회를 갔다가 학회에 참가하고 있던 한 150명 학자들이 전부 다 저녁에 근처에 있는 이제 자연농원 같은 데를 간 겁니다. 실제로 농원은 아니고 야생 지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이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야생 지역을 갔다가 네덜란드 학자 하나하고 또 일본 학자하고 저하고 셋이 다니다가 길을 잃은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서둘러 주차장을 향해 가기로 했다. 꽤 먼 길일 텐데 서쪽으로 가야 돼. 그래 서쪽.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서쪽이냐? 바보들아, 지금이 저녁이니 저 하늘에 보이는 둥근 해를 향해 가면 되지 않겠니? 그래, 그렇다. 그런데 갑자기 세 명의 천체 물리학자에게 바보 귀신이 씌웠나 보다. 그런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잖아. 남반구인데 해가 서쪽에서 지는 거 맞냐? 갑자기 뒤통수가 띵하다. 그렇네. 그런데 저거 태양이 맞냐? 너무 허연데 달 아니야, 달? 그러네. 저게 달이면 우리가 저거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잖아. 방금 전까지 블랙홀 어쩌고 하던 한국, 일본, 덴마크를 대표하는 세 젊은 과학자가 하늘에 떡하니 있는 천체가 해인지 달인지 싸우고 남반구에선 해가 어느 쪽으로 지는지 싸우고 있다니. 네. 촉망받던 이 천문학자들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날 길은 어떻게 결국은 찾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못 찾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반경 100km 내에 사람이 안 사는 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야생 지역을 순찰하는 순찰자가 지프를 타고 순찰하다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서양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보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한참 그러더니 내버려두면 저희가 이제 큰일 나니까
한 시간 정도 저희에게 무슨 따뜻한 수업을 주셔서 그 국물을 먹고 나중에 캔버러까지 다시 차로 저희들을 데려다 줬고요. 저희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일로. 특히 이때 이 같이 길을 잃었던 테디 고다마 박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지난 2월에도 대만에서 만났고 지금 아주 제가 절친으로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문학자들조차 헷갈릴만한 질문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남반구의 해가 과연 어느 쪽에서 뜨는가 신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상관없이 모두 동쪽에서 뜨는입니다. 대신 하지만 우리가 남반구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나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남반구에서는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북향이 좋은 집이고 비싼 집입니다. 아, 그 부분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군요. 네, 해는 동쪽에서 네, 뜨고 네, 남반구에서는 북향이 북향집을, 네, 중요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는 남반구 밤하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신은경 박사님께서는 칠레에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몇 년 정도 혹시 연구를 하셨나요? 칠레에서 3년 이상 예,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아마도 밤하늘을 많이 관찰하셨을 텐데 그 칠레에서 바라본 그 남반구에서 바라본 밤 하늘이 북반구와는 좀 많이 다른가요? 아, 네. 남반구의 밤 하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천체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마치 남반구의 그러니까 칠레에 있는 학생들은 북두칠성을 모르지요. 북두칠성을 얘기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남반구에 가면은 처음 보게 되는 천체들이 있는데요. 뭐 유명한 남십자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젤란 은하라고 외소 은하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다 우리 은하 내에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 내의 별들이고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만이 눈으로 겨우 식별이 가능한 정도인데 남반구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아주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가 이렇게 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북반구에서 볼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근데 이런 은하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은하 진화에 있어서 은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은하 병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은하는 서로 가깝게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은하에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은하가 더 무겁기 때문에요. 우리 은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은하들입니다. 즉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병합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아주 생생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0억 년만 기다리면 그게 이제 네. 정말 그 관측 천문학의 매력이 흠뻑 느껴지는 사진이고 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 관측 천문학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 신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중에는 직접 칠레로 관측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로 관측 제가 관측 천문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 관측 천문학자들은 관측 제안서를 통해서 망원경 시간을 얻고요. 망원경 시간을 얻으면 망원경 시간을 통해서 관측을 해서 자료를 얻고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미지 카메라 우리 이미지 보이듯이 이미지 자료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펙트럼도 은하의 빛을 가지고 와서 파장별로 분석한 스펙트럼도 많이 이용을 해서 은하의 질량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관측으로 해외 나가시려고 짐을 사실 때 꼭 챙겨가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은 한 1년에 한 3주씩은 칠레에 관측을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칠레가 비행기 시간만 한 27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고 전체 이동 시간이 관측소까지 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칠레는 남방 우리나라에서 정 거의 정반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거기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공항에서 패딩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출발을 하더라도 가방에는 항상 백팩에는 그 캐리어도 아니고 백팩에 항상 얇은 패딩을 들고 가야 산티아고 공항에 내렸을 때 바로 이렇게 패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칠레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우리 신윤경 박사님의 미니 강연 3분 과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여 천문학자의 만원경, 우주의 시작을 탐색하는 하늘을 향한 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분 과학에서는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망원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물리, 화학, 또 생물 시간 등의 과학 실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물체를 놓고 길이나 무게를 재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또 맛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오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나 별들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천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하는 데 이용하는 유일한 정보는 바로 빛입니다.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이용하여 별들의 성분과 질량을 알아내기도 하고 또 우주의 나이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석영 교수님께서 빛이 천문학자를 괴롭힌다는 말은 농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중요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은 천문학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마치 우리 몸에 있어서 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봄 카오스 강연의 그 주제가 기원인데요. 천문학자들의 궁극적인 질문 또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보고 싶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거죠. 아까 앞서 강연에서 이석윤 교수님께서 허블 울트라 딥필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처럼 저희가 우주의 시작을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는 더 멀리 있는, 우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우주를 봐야 합니다. 더 먼 우주에서 온 빛은 시간적으로는 더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주 초기를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그 멀리 여행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달하는 밝기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보려면은 더 희미한 천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더 희미한 빛도 모을 수 있는 집광력이 아주 좋은 구경이 큰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문학자들이 더 큰 망원경, 더 큰 망원경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 대의 8m급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4m급, 6m급 또 그거보다 더 작은 망원경들도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8m급 이상의 대형 망원경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망원경은 집광력이 더 좋고 그 얘기는 더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더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10여 대 이상의 망원경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현재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주요 관측 사이트는 하와이와 칠레입니다. 북반구는 하와이, 남반구는 칠레이고요. 하와이 하상과 그다음에 칠레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해발 2,000m에서 4,000m 이상의 높은 고산지대에 이렇게 아주 큰 망원경들을 건설하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m급 망원경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5년, 10년 이내에 저희는 곧 30m급 망원경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냥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망원경들은 또다시 하와이와 칠레에 이제 될 것입니다. 30m급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망원경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천문학계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망원경들입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망원경으로 제미니 망원경이라고 있는데요. 8m급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은 제미니가 쌍둥이란 뜻인데 북방 똑같은 망원경이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가 있어서 전천을 다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공식적으로 제미니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천문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은 8.1m짜리 망원경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GMT 망원경이 있습니다. GMT 망원경 저희가 세계 여러 기관들과 협동해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SST 같은 경우에도 저희 건설 중인데 저희가 자료 활용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바로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미러랩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GMT 망원경의 다섯 번째 거울입니다. 이게 지금 잘 가늠이 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전체 직경이 구경이 8.4m이고 무게가 17톤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GMT 망원경에는 이런 거울이 7개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체 이제 구조에 그냥 유리 거울의 원료만 이제 흩뿌려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녹이고 식히고 다시 깎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거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또 칠레 안데스 산 꼭대기까지 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GMT 아까 같은 거울이 여러 개 올라간 GMT의 이제 모식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쭉 나올 텐데요. 단순히 지금 이제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토대를 깎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단순히 망원경의 건설 그 천문대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거울이 있으면은 그 모은 빛을 분석하고 잘 받아줄 카메라와 분광기 등의 기기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기기 개발에도 아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관측 천문학자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자료를 많은 망원경을 이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새로운 망원경이나 새로운 기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기기를 설계하고 만들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벌써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MT 시대는 곧 5년 이내에 곧 올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때는 우주가 어떤 이 GMT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될지 제가 매우 설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바쁘시고 하시겠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그런 설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뭔가 어떻게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저는 평생에 관측을 한 번 가봤는데요. 첫날 갔더니 8시부터 관측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막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천문학자의 특권이구나.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12시가 되니까 같이 관측하던 선배님들한테 자 이제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관측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연 내용 중에 신윤경 박사님 그 강연 내용을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 현재 가장 큰 망원경 그것도 이제 VLT라고 하는데 칠레에 있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될 GMT라는 것도 칠레에 짓는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칠레가 천문학 강국인 건가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망원경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천문학 강국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칠레가. 아, 그런데 사실 칠레에 이렇게 대형 망원경이 왜 우리나라에 없고 칠레에 짓나요 하신다면은, 아, 일단은 과학 관측을 위해서는 좀 건조하고 특히나 이제 높은 지대가 좀 더 건조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높은 산들이 많고 그다음에 위쪽 사막 쪽에 매우 건조한 지역이 많은 칠레에 대형 앞으로 미래의 망원경들도 많이 건설 예정인 것입니다. 아까 이성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천문학자들의 특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밤하늘 바라보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측 천문학자들이 쓰는 망원경하고 보통 이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쓰는 망원경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제가 사실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망원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망원경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붙어서 그 빛을 받아내는 카메라라든지 그걸 분석하는 기기는 아무래도 연구용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그 강연과 이 토의 내용을 들으니까 망원경이 하나 사고 싶어지던데 많은 분들이 같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나는 어떻게 자랐나, 은하는 어떻게 자랐나, 바로 은하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입니다. 근데 이 요즘과 같이 좀 날씨가 뭐 흐리거나 좀 좋지 않아도 이 별들은 뭐 시리우스 같은 것들은 잘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별이라는 것은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은하라는 거는 조금 그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은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교수님 그 은하가 왜 중요하고 우주의 기본 단위가 왜 은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은하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별이 은하가 없이 따로 큰 규모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생각을 하면은 별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된 천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은하가 없는 별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기본 단위로 별들 집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선 은하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하를 이해하는 것이 별과 그 이후의 행성, 생명, 탄생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라는 건 별의 원천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마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별이 있고 성단이라는 게 있고 성운이 있고 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뭘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은하랑 좀 닮았다고 해서 제가 갖고 온 은하의 사진이고요. 이런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이 한 수백억 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에 별 탄생하는 한 지역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처럼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별을 만들고 있는 성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10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은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은하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도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대마젤란 성운이라고 부르는 은하도 그 은하를 대마젤란 성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은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보니까 이런 성운과 은하는 별개의 천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성운에서 별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이제 분자 구름들이 와해가 되고 증발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탄생한 별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는데 성단 중에 이렇게 특별히 막 흩뿌려져서 은하에 막
무작위하게 존재하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산계 성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슬라이드처럼 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루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상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상 성단이 우리 은하의 경우에 약 한 150개 정도가 있고요. 구상 성단마다 적게는 약 한 10만 개, 많게는 한 100만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다음 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선 은하 말고 타원 은하들은 은하단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은하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각 은하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천체이고요. 우리 은하에 대한 요즘 최근의 개요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동원해서 만든 거죠. 이 은하에 변두리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요 태양계 내에 물론 지구가 존재하겠죠.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밤하늘을 보면은 어떤 한 방향을 보면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은하수라고 부르고 그 은하수 방향 아닌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은 별로 은하 별들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은하수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이 성운과 은하는 그럼 혹시 이 천문학자들은 육안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은하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아까 신 박사님이 보여주신 소마젤란 은하, 대마젤란 은하 이렇게 몇 개의 은하 뭐 대표적으로 메시에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메시에가 은하 중에 뭐 꽤 많은 숫자를 눈으로 보고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밤하늘에 가서 무슨 뭐 깜깜한 어디 그 불빛이 별로 없는 밤하늘에 가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지금 보이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 99.999%는 다 우리 은하에 속한 별입니다. 심지어 이 은하수도 결국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제가 뭐 파악은 못하지만 뭐 두서너 개 정도 은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면 아는 사람들, 신 박사님 같은 분이 보시면은 알고 계시는 은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무데나 잡아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아무데나 별하고 별 사이 있죠. 여기 별이 하나 있고 옆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하고 별 사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깜깜한 하늘을 거대한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로 깊이 보면은 그 안에 보통 그렇게 작은 필드 안에 은하가 한 천여 개 정도 또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은 나안으로, 눈안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별이고 하지만 우주에는 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은하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강연 중에 언급을 조금 해주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지금 설명해 주시길 은하가 모여있는 것이 또 은하단이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이 은하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하에 비해서 은하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구별되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은하단은 신 박사님 전공 분야인데 네, 은하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 우리 지금 별과 성단, 뭐 은하 이런 거 설명 들으셨습니다. 별들이 성단 안에 모여 있으면 성단이고요, 성단 안에 살고요. 그다음에 성단들과 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러한 은하들이 많이 또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희가 별을 관측하고 은하를 관측하고 뭐 성단을 관측하고 할 때 은하단은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중력체입니다. 즉 가장 무거운 천체가 바로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론적으로도 중요한 천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은하단을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약간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별들 생성된 지 오래된 우주 초기에 생성된 그런 타원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화석과 마찬가지로 우주 초기의 흔적을 화석처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은하 중에 약 한 5%가 이렇게 큰 은하단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95%는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은하들이 모여 살아서 거의 밀도가 아주 낮게 형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단이 특별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은하가 워낙 많은 은하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물리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인구 천만 명을 갖고 있는 서울대 도시에는 정말로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은하단 내에도 물리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괴한 그런 물리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은하단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들이 쭉쭉쭉쭉 금처럼 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처럼 가 있죠.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은하단보다 훨씬 멀리에 존재하고 있는 은하의 빛이 우주를 항해하고 오다가 이 은하단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은하단이 워낙 많은 은하들이 있어서 중력장이 크니까 중력장 내에서 빛이 휘어져 들어오는 현상인데 이게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론을 주장할 때 이런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것 이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단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일반 상대론이 맞냐 틀리냐 왈가왈부하면서 아직도 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은하단 연구에서 나오는 거고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은 은하단 외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를 별은 은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은하단은 더 이상 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정정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은 별 형성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별을 많이 만들어 이제 와서는 예전에는 별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커다란 질량을 갖게 됐겠지만은 지금은 별로 별 형성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스가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이미 옛날에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스가 없기 때문에 형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스가 있었는데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런데 보통 가만히 있으면서 뺏길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하단이라는 환경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은하가 이렇게 우주를 주유하다가 은하단의 중력에 걸려서 은하단에 들어오면서 그 은하단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에 의해서 가스를 다 뺏기는 압력에 의해서 가스를 뺏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 형성이 더 활발했을 은하가 더 이상 별 형성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나이가 들어가듯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은하단뿐만 아니라 이 타원 은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중심부에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은하는 다 중심부에 초거대 블랙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선팔 은하인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블랙홀의 질량이 대략 한 300만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는데 이러한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은하단 중심부에 있는 타원 은하들은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억 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억 배 정도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을 갖게 되면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블랙홀이 간헐적으로 이 화산 폭발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그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더 이상 별을 탄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 은하의 경우는 변화한다기보다는 흔히 그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보통 생명체에 많이 쓰는데 이것이 왜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질문은 제가 정말 지난 2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하를 보고 진화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모습도 변화하고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뭐 색깔도 변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잘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이제 은하에 대해서 독특한 것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생명 생물계를 보면 뭐 토끼는 토끼로 태어나면 토끼로 살다가 토끼로 죽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하는 이제 태어날 때 어떤 경우에 나선파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원반 은하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원반 은하가 두세 개가 서로 충돌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그 결과물은 타원 은하가 됩니다. 타원 은하가 됐다가 나중에 또 주변에 있는 나선 은하랑 상호작용을 해서 기체를 새로 얻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별 탄생을 하면서 또 원반을 갖추게 되고 또 원반 은하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굳이 생물하고 비교를 하자면 태어나기는 토끼로 태어났는데 한 세 살쯤 됐을 때 이제 여우가 되는 거죠. 여우가 돼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코끼리로 살다가 이제 난 코끼리로 죽나보다 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다시 또 이제 여우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단순하게 변화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학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은하 진화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사실 그게 적당한 용어인지는 사실은 저도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 박사님 그 은하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진화한 은하인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하의 질량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분광 관측이나 이미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은하의 컬러, 은하의 색상을 보고서는 은하가 나이가 그러니까 생긴 지 오래된 은하인지 아니면 지금 활발하게 별 형성을 하고 있는 젊은 은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컬러뿐만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을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별들과 젊은 별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에서 이런 라인이나 스펙트럼의 박출선의 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통해서 은하의 질량을 추정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그 이 교수님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은하가 병합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좀 많이 든 은하와 젊은 은하가 만나면 또 스펙트럼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은하가 있다가 갑자기 젊은 은하와 더 젊고 가스가 많은 은하와 병합을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저희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구분을 할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저희는 하나의 오브젝트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나의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은하의 스펙트럼에 별 형성이 활발한 젊은 별들의 스펙트럼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분리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형성 과정을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 내용이 이 교수님이 연구 주제이기도 했던 내용인 거죠. 네. 네, 한 15년 전에는 제가 아주 활발하게 했던 연구인데 신 박사님이 이 연구를 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퇴출하고 요즘은 신 박사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은하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은하의 진화에는 과연 은하가 태초에 갖고 있었던 성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환경이 중요한 걸까요? 어느 분이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예. 마치 우리가 처음에 타고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어도 한 명은 도시로 보내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성장을 시키면은 두 사람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발육 상태나 여러 가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은하단 환경이라는 것이 젊은 은하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원래는 뭐 10만 년 동안 별 형성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은하단에 들어감으로 해서 5만 년만 별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은하단 환경이 한
7대 3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정도, 70% 정도 조금 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신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 박사님은 환경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은하단을 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은하단 환경 내에서는 정말로 환경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늘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은하를 다양하게 바라보면 밀도가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은하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거의 90%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기껏 해봤자 한 친구 은하 하나 정도 갖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효과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 은하가 처음에 탄생할 때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고 탄생을 했는가 그걸 보통 우리 은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하의 DNA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비해서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은하의 자체 질량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어떤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 가지고 그 다음 100억 년 동안에 얘네들의 이 운명이 거의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지만 정말로 환경이 70%나 될 것이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은하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도 옳지만은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앞에 앞서 한 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은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단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또 이것이 환경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량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큰 연구 결과가 하나가 은하의 초기 질량 자체가 은하의 진화 역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은하의 성장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서는 질량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권투 글러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저는 준비를. 저는 동의합니다, 교수님께. 네, 여러분 이 논쟁을 잘 보면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DNA 혹은 그 유전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은하라는 것과 우리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묘하게 대응되는 측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게 좀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예비 주제로 준비했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페널토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외계인에 관한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주제죠. 이성윤 교수님, 우리가 외계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하면은 제가 어느 날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외계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교회 목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한테서 나올 답치고는 굉장히 특이했죠. 그래서 언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강원도에서 뭐 이상한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외계인은 아닌데 이제 비행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외계인은 있을 것 같아요. 천문학자로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서 비록 많은 천체들이 있어서 그중에 외계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생명체들끼리 서로 교신을 하거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고 뭐 혹자는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한 100년 혹은 앞으로 한 1000년쯤 지나면 그 기술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주에 정말로 많은 숫자의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천년 먼저 시작한 생명체도 있고 만년 먼저 시작한 생명체도 있고 백만 년 심지어 1억 년 먼저 시작한 생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기술의 진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웜홀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분명히 해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그걸 해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웜홀을 통과하면서 공간을 극복하게 되고 시간의 차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쩌다가 몇천 년에 한 번씩 지구를 와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우리 주위에 드글드글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이태리의 페르미 박사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외계인들이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러한 기술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구에 와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에 청중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하셔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외계인 만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존재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뭐 신박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도 그 이소윤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리 지구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더 있을 텐데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적 생명체가 있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서로 조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뭐 팔로우업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분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아마도 청중분들께서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 토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객석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제 의견이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과 강연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한 호기심이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많은 별자리들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고 있잖아요. 남반구에서는 어떤 신화에 어떤 거에서 유래해서 이름을 많이 지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북반구에 계신 분들이 남반구에 내려가서 또 짓지 않았을까 별자리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북반구에는 잘 없는 남반 뭐 호주나 이런 곳 아니면은 남미에 있는 동물을 딴 그런 별칭을 가진 별자리들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별들을 볼 수도 없고. 그러한 동물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요. 예, 이어서 예, 저 뒤쪽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하니까 처음에는 균일했다가 나중에는 불균일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이나 제가 평소에 배웠던 걸로 생각해보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보통 불균일한 상태가 균일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주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나요? 좀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답은 두 글자입니다. 중력.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게 주로 이제 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기체가 확산을 한다든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중력이 있는 데서는 어때요?
중력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죠? 그는 마치 엔트로피 증가 법칙하고 이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10만 분의 1 초기에 아주 작은 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이제 극도로 커지는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력이죠. 중력이 밀도가 높은 지역을 더 높게 만들고 그리고 뺏기다 보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혹시 미래의 모습도 확인을 하셨나요? 150만 불짜리 질문이십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이 지난 한 제 인생에 한 4, 5년 정도를 투자해서 3천만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금 얼만큼까지 왔냐면요. 적색편이, 적색편이라고 그러면 되지. 우주의 나이가 빅뱅부터 한 절반까지만 왔어요. 지금까지도 못 오고. 근데 지금까지 가게 하고 싶은 게 제 일생 일대 꿈인데 그 컴퓨터 시간을 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제가 따서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까지 가고 싶은 게 반드시 제 그 목표예요.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래요. 그 왜 그 이후를 뭐하러 가보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이후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이후라는 게 1년 후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2년 후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효과를 보려면 수십억 년 후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내가 살아서 볼 것도 아니고 검증할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 인류가 그때까지 있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할 겁니다. 예, 또 아, 요 가운데 뒤쪽에 질문 받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은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옆에서 보면 빈대떡같이 납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력을 생각하면 은하 생성 초기에 이렇게 은하가 모여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바깥으로 퍼져갖고 그런 모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회전은 어디서 오나요? 블랙홀. 아니 블랙홀은 아니고요. 블랙홀 말고 뭐가 그러한 계속적으로 회전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처음에는 좀 원형이었다면 구형이었다면 점점 그게 이제 돌면서 빨리빨리 돌면서 납작해졌다면 마치 우리가 피자 반죽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납작하게 하는 것처럼 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게 만들었을까요? 마이크가 없어졌네요, 그죠? 가운데 있는 블랙홀에서 작용하는 중력 아닐까요? 블랙홀은 아니고요. 답을 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지금 그 답을 아는 사람이 다 합쳐서 10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월요일날 가르쳤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9명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은하가 자라는 과정인데 은하가 자랄 때 처음에는 원반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작게 태어나는데 이 원반에 기체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은 주변에서 아주 가는 그러한 그 채널을 만들면서 기체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산등성이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들을 이렇게 촉촉히 젖게 하는데 비가 점점 굵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빗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땅에. 한 번 빗줄기, 물줄기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비들이 아무데로도 막 다니지 않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하를 하나 만들 때 처음에는 조금 무작위하게 게스가 중력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 같다가 조금 빨리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얘들이 채널을 형성을 해요. 몇 개의 채널로. 그리고 그 몇 개의 채널이 형성이 되면 걔네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그 기하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채널이 만약에 두 개가 되면 그 두 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원반이 형성되고 그것이 계속 기체들이 들어오면서 가군동량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전하는 힘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2012년에
프랑스 과학자들이 그 연구 논문을 냈었는데 제가 그걸 10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의미를 드디어 깨닫고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지금 우리 질문하신 이 학생은 지금 전 세계에서 10번째 그거를 깨우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정말 아마도 질문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못 하신 질문은 저희 끝나고 과학 외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대화하듯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신 박사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천문학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같이 협력하면서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새로운 우주의 비밀들이 많이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항상 천문학 관련 소식이 있으면은 반갑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아, 제가 성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귀하거든요. 이 엄청난 신비, 제가 꼭 마치 다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게 하나면 모르는 게 한 만 개쯤 돼요. 이렇게 신비로운 우주를 통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 모르게 일어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아주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재단에서 요청한 광고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과학계에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과학잡지 에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를 주제로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주의 시작에서 블랙홀 전쟁까지라는 제목으로 고등과학원 이필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제가 소속된 학과죠. 연세대 물리학과 박성찬 교수님께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블랙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끈이론, 뭐 차원 이런 이제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사실 좀 난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재단에서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을 찾는 지난 네 강연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고 오늘도 은하와 별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까지 탄생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확률로 일어난 우연과 필연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 우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라는 이성훈 교수님의 강연 메시지가 더욱 수긍이 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카오스재단에서도 다음 주에도 이 과학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